KG 모빌리티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재선 회장 취임 1년을 돌아보며 미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출시한 토레스 EVX를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SUV 및 픽업 전기차는 물론 2025년 이후 고성능 하이브리드 SUV 출시 등 친환경차 풀 라인업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또 에디슨 모터스 인수 후 KGM 커미셜이 공식 출범하게 되면 중형 버스와 대형 시외버스 등 상용차 라인업까지도 확대합니다. KG 모빌리티는 수출 판매 네트워크 다변화와 해외 시장별 맞춤형 제품을 통해 2026년까지 연 32만 대 판매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연말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평택 공장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회장은 올해 흑자를 자신하며 앞으로 적자 기업 오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